자, 반갑습니다. 네, 가입맞고 있는 네, 김상규 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4년도 소방설 시 관리사 실기,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웠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 과연 23년도에 시험 문제를 합격하라고 낸 건가? 어, 맞아요. 시설 관리사 시험은요, 합격하려고, 하려고 내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려고 내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제 합격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분들은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만들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지만 붙을 수 있는 시험이다.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이런 실기에다 준비할 때는 필기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필기는 그냥 뭐 어떻게 하든 붙겠죠. 근데 실기는 어떻게 하면 붙겠지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진짜 최선을. 그래서, 어, 동물에다 비유하면, 호랑이가, 어, 이 먹잇감,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그런 최선을 다해야 만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다부지게, 어, 먹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예, 출제 기준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들어갈게요. 자, 출제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론과 실무중심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기본계는 원리 포함한다. 점검 실무 행정, 점검 실무 행정은 이제 점검 절차와 점검기후 사용법, 그다음에 소방설 점검 실무 해서 법령 기준 고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간에 제일 우선 순위가 여기예요. 음. 그다음 법령 기준 고시인데 어쨌든 어이십 년도 기준 시험 기준했을 때는 이제 화자년 기준 그것도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을 갖다가 구분해서 물어봤단 말이죠. 그다음에 고시, 자체 점검에 관한 거. 음. 그다음에 이제 법령,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점검 기구 사용법, 그리고 점검 절차. 그래서 공부 순서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됩니다. 그니까 사실 점검이라는 파트가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어. 자, 그다음에 이제 설계, 시공인데 설계 시공은 이제 기계 시설과 전기 시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계 시설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 시설 준비를 하시면 돼요. 비중로 봤을 때는 뭐 60에서 인 40, 그니까 6대4 정도 되겠죠. 기본 개념 원리 포함한다. 이 개념 원리는 어떤 거냐면 기술상의, 기술사성이라고 하죠. 기술사성 문제. 그래서 뭐 공식 유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학적 개념. 자, 원리. 자, 이런 것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것들. 그 다음에 2차. 자, 실기시험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점검 실무행정이 먼저 시험 봅니다. 네, 1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 시공이 2과목이에요. 그래서 시험 시간 9시 반 부터 11시까지 90분. 1시간 반 왔다 보고요. 그 다음에 설계 시공. 11시 50분부터 시험에 시작해서 1시 20분까지 이렇게 봅니다. 이게 12시부터 뭐 1시 반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을 갖다가 10분을 당겨서 시험을 갖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90분이고, 광호별 세문항 출제됩니다. 큰 문제로 1번, 2번, 3번. 그 다음 에 여기다가 이제 소문제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5개에서 18개 정도, 이제 그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피로시 기입형. 자, 기입형은 이제 빵꾸라고 하죠, 빵꾸? 이렇게 구멍 뚫어놓고, 뭐, 귀역, 또는 가나다라, 요거 채워 쓰는 네, 그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둘다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험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어, 시간 텀이 있죠? 그러면 또 입실 시간도 또 있어요. 11시 20분까지인가? 그러니까 시험 보기 30분 전까지 또입실도 또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설계만 보신 분들은 이제 그 때부터 시험을 다 보시면 되고, 정검만 보신 분들은 이제 이거 보고 이제 집에 가시면 되고, 자, 그렇습니다. 자, 합격 결정 기준은 이제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과목이니까 두 과목 합쳐가지고 60점, 두개다 보신 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면제 받으신 분들은 이제 하나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과목에서 60점 이상 이렇게 되겠죠. 자, 출제 경향 분석인데 사실 뭐 이런 이제 경향 분석이 어,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경향을 다 보고 내년도 시험을 다 예측. 한다 어, 예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벌써 이제 23회차까지 봤고 이제 내년은 24회차인데 뭐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 경향 분석하고 뭐자세할 것도 없어요 이제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아,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출제가 좀 됐느냐 제 그런 건 이제 참고자를 보시는 거예요 자 설계 시공 봅니다 아, 계산 문제하고 서술형 문제인데. 14회부터 23회까지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 계산 문제가 전체로 보면은 22, 23 최근 기준했을 때 73점, 82점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서수형이 27점, 18점 이렇게 되어 있다. 18회차도 이렇게 되어 있죠. 계산 문제 비중이 좀 높은 그런 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20, 21회차. 이때 같은 경우는 5대5로 맞춰놨다가 다시 계산 문제로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계 쪽은 아무래도 계산 문제 비중이 좀 높죠. 전체적으로는. 음. 자,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재 안전 기준 기타. 자, 화재 안전 기준 기타인데, 기타는 뭐, 우리, 기술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또는 필기에서 다뤘던 내용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 20회 때 보면, 어 24점, 21회 때 54점, 22회 때 66점, 23회 때 58점에 관한 게화전연 기준 관련이고 그다음에 기타가 76, 46, 34, 42 그렇고 자 대략적으로 한6대4 정도 아, 화전 기준 6 나머지가 4가 아, 이런 제 기술사 관련된 내용 이론 공식 유도하고 증명하고 개념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 보면은 화자년 기준만 해갖고는 안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기술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런 것들은 모두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점검 실무 행정 자 14회부터 23회까지 쭉 해놨어요. 그러니까 n f s c 화자년 기준 자 20회 때부터 보죠. 뭐 이전 거는 뭐 크게 했는데. 어, 화장기 규준이 21점, 23점, 17점, 그 다음에 23회 때가 35점이 출제가 됐어요. 화장 기준그 다음에 법규가, 법규가 11점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0회하고 22회 때는 이제 법규 규정이 높았어요. 높았다가, 그 다음에 21회하고 그러니까 23회는 이제 법규 규정이 좀 줄었죠. 그리고 자체 점검 무시 이제 점검 항목 쓰는 거 심지어 이제 여기는 뭐도 나왔냐면 성능시험 조사표 쓰는 것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능시험 조사표 쓰는 것이 근래에서 근래 들어서 자꾸 출제가 되죠. 그다음에 작동 점검 종합 점검. 그래서 이것도 정검 중에서 어~ 종합과 작동을 구분해서 어, 답을 쓰도록 이제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죠. 성능 시험도 그렇고, 그렇고, 화자님 기준도 이제 화재 안전 성능 기준과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을 나눠서 물어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액면 그대로 채점하면 아마 점검에서는 60점 넘으신 분 없을 겁니다. 음. 자, 그 정도로 굉장히 언바란스하게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어쨌든. 음. 그 자체 점검 고시는 계속 나오잖아요. 점검 항목은. 그러니까, 점검 항목 자체는 출제가 된다. 예상이 되죠. 외우면 돼요. 외우면. 그 다음에 화장 기준 계속 출제되잖아요. 외우면 되죠. 법규. 계속 나오잖아요. 법규하면 되죠. 그 다음에 시험에 가는 거오점 그러면, 점검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벌써 정해져 있어요. 자, 자체 점검 고시, 점검 항목 다 외우면 돼요. 법규 다 외우면 돼요. 화장 기준 다 외우면 됩니다. 차라리 머리는 말이죠. 집어 넣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만각의 동무이다 보니까 잊어먹어요. 능가만큼 잊어먹는다. 그러다 보니까, 어, 쳐다봤는데 분명히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시험이란 얘기예요. 외워야 될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종합하고 작동, 그 다음 심지어 성능시험 조사표까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외워야 되니까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처음에 하신 분들은 뭐, 본인은 암기력에 자신이 있대요. 어? 그래서, 어, 외우면 될것 같다고. 한두 달 지나면, 아, 그 얘기에 쏙 들어갑니다. 아, 야, 이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구나. 그래서 필기 합격하시고, 나서 결과 보고 실기 준비하신 분들은 바로 포기해버려요.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필기와 실기를 갖다가 같이 준비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1년 잡는 거예요. 안 되면 다시 또1년 잡고 또1년 잡고. 어 다행히도 이 필기 한번 합격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 필기 시험 안쳐도 실기만 볼수 있기 때문에 매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이제 쉬울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법규도 뭐 기본법이 있죠.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이 있죠, 화재예방법이 있죠, 다중이용소법이 있죠, 공사법이 있죠, 우연물안전관리법이 있죠. 건축법이 있지, 건축물의 피난 방화 우조 관련된 법칙이 있죠, 건축물 설비 기준이 있지, 건축법 시행령도 있죠, 초고층 관련된 법도 있지, 한두 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한두 개가. 어.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이에요. 자, 유의사항.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유의사항에서 땅띄면 어, 검정색 필기구만 인정을 해줘요. 검은색. 예, 네, 요거만그외 연필, 색깔 있는 거, 혼합해 있는 거, 얘는 이제 채점하지 않는다. 0점 처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 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요게 시간 지나면 지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행정소송 들어가게 되면 답안지가 그냥 다 지워져서 휘발돼 휘발. 휘발되면, 휘발 어,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 요런 지워지는 펜 쓰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차 실기 준비하려면 펜을 갖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본인이. 이제 90분 동안 쓸수 있는, 잘 써지는, 손가락 안 아픈 그런 펜. 그다음 답안정정 씨는 이제 정정 봉은두줄 굽고 다시 기재 또는 수정 테이프는 사용이 가능하다. 수정 테이프까지. 근데 수정액은 좀 번지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두줄 굽고 다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 실제로 보면은, 이제, 답안지가 많이 남아요. 아,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전자계산기 하나만 쓸수 있고, 전자계산기 준비해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공학용 재무형 데이터 이런. 그래서 허용도 할수 있는 이런 계산기. 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어, 과거에는 문제 정별이 A형, B형 나눠져 있었는데, 얘가 이제 단일화, 이렇게 그냥 한 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워지는 벤 사용금지, 방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실기를 갖다가 이제, 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성능 기준하고 기술 기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있고요. 화재 안전 기술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상세적으로 이제 큰 틀은 이제 성능 기준에 잡아놨고 세부적인 내용은 기술 기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기준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위주로 하시되 이걸 하되 성능 기준을 보시면서 다른 게 있어요. 요약을 해놨다 이거 요약을 그래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은 이제 기술 기준이고요. 성능 기준은 다른 거. 어, 뭐 비슷한 것도 많아요. 근데 확연하게 다른 게 있어. 다른 게. 그리고 어, 가지수가 1번, 2번, 3번 이런 것도 있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개 짜리 있고, 5개 짜리 있어. 그걸 이제 그런 것딱 눈에 띄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해가 된 상태도 외워야 돼요. 가로채구 형태로 가끔 나옵니다. 점수 주기 위해서. 복넓게. 용어 정의. 그 다음에 기준 가지수가 두 개에서 다섯 개 사이. 그니까 러두개 다섯 개 사이가 점수 주기가 제일 좋거든요. 두개 쓰면 2점, 다섯 개다 쓰면 5점, 이런 식으로. 배점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요거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을 구분해서 외워라. 그래서 기술 기준이 메인 하겠어요. 이거 먼저 외우고, 그다음에 성능 기준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과거에 이제 나왔던 기출됐던 거는 일단 어느 정도는 이제 배제를 해놓고 본 상태에서 완전히 빼는 게 아니라 어, 기출 문제도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출 문제도 그러니까 어떻게 설계에서 나왔던 게 점검에 나온다든가 점검에 나왔던 것도 설계 된다든가 매일 어떤 말 또는. 뭐, 점검했던 거를 몇년 지나서 또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거 빼고, 그 이전 거는 다시 또 외워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 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출됐던 유형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거. 그래서, 우선순위는, 뭐야? 자, 기출문제를 갖다 일단 배제하고, 배제하고, 나머지라도 먼저 외운 다음, 그리고 나서, 기출된, 또, 최근에 나왔던 거 완전 빼버리고, 언젠가? 요, 몇년 전? 뭐, 3년 전, 4년 전, 5년 전, 6년 전, 이렇게,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설계에서 출제됐던 거는 점검에 나올 수 있으니까 점검 보고, 점검에 나왔던 거는 뭐, 설계 나올 수 있으니까 또 보고, 자, 이렇게 교차로, 재정적으로 점검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빼지 말란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완전히 빼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다 셔라연런기죠 그래서, 시험이 약 1년 정도 남았다 그러면, 일단 나왔던 거 빼고, 안난 것도 위주 공부하다가, 시험이 임박해서 가까우면, 이제 기출됐던 거에서 골라가지고, 이제, 취사 선택을 하시라는얘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자, 점검실 백량, 어, 전략인데, 전략이라면 나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 우리 앞에서 분석해놨지만, 정검표 다 외운다, 법규 외운다, 화장 기준 외운다, 끝. 그 다음에 실무 관련된 문제는 거의 출제를 잘안 해요. 시원하게.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출문제 정리하고 설비별 정황목 성능시험조사표, 외관, 작동, 종합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정검 면접하는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한 문제씩은 꼭 냅니다, 지금. 계산 문제. 어, 그러니까 점검 현장에 적용되는 계산 문제. 기본적인 계산을 할수 있어야 돼요. 설병 동작원리, 그 다음에 개통도를 작성해보자. 개통도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점검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소방 관련 법령 정리하자. 쉬운 거부터 가자. 기본적인 거 60점, 중간 20점, 어려운 거 20점 이렇게 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자, 여기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정검표 관련된 게 기본이잖아요. 어차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예를 들면 뭐 변형한다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법규도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정검표를 먼저 외우자. 정검표. 근데 정검표를 왔다 외우려면 일단 화전 기준부터 정리가 돼야 되겠죠. 순서가. 음. 자, 그 다음에 설계 시공. 자, 계산 공식 단위. 이제 요거 기본적인 겁니다. 자, 개념 공식 유도. 공식 유도하는 거 계속 내고 있죠? 자, 이거는 제가 해마다 계속 강조하는 거. 수업하면 계속 강조해 공식 유도하는 거. 소방전기 기계 일반에 관련된 기초이론 충분히 숙제하자. 요게 이제 기술사성 문제를 대비하자. 이제 요게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쉬운 문제일수록 반드시 실제 답안지 풀어서 실수해라. 그러니까 답안지 작성하는 것도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오던부터 만들자. 어. 그 다음에 설립별 성능시험 방법을 정리하자. 개통도 시퀀스 포함해서. 자, 최근에 들어서 시퀀스 관련된 문제 계속 내고 있죠. 그러니까 동력제어만 관련해가지고, 어, 시퀀스 중요하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자, 특히, 이제, Y 델타 기동에 관한 걸 자꾸 냅니다. 이거 진짜 많이 쓰니까. 기본 60점, 중간 20점. 어려운 거 20점이다. 그래서, 어, 설계 시공 기본에 충실하면, 어, 60점 이상 충분히 맞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리고, 기출 문제로 답안 작성 시간을 연습하자. 실전 감각을 상상하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실전 감각을 늘리는 겁니다. 실전 감각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배울하게 준비하는 강좌가 어떻게 되냐, 커리큘럼이. 일단, 화자는 기준 강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 이런 사진 같은 거, 이제 실제 사진이죠. 현장에서 찍은. 그런 이제 실제 사진 같은 걸또 많이 활용해서, 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 위주로 강의를 좀 해놨어요. 공통이죠. 네, 실기 쪽 바이블이다. 자, 요거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화전기준 소방 관련 법령 이제 700제라는 게 나올 겁니다. 700제 강의가 그래서 자 화전기준 이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 그리고 법령 이렇게 해서 어 700개로 구성된 이제 실제 시험용 이런 제 문제집이 나올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에 따른 강의도 또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이고 얘는 이제 실전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점검 실무 행정, 그리고 설계 시공. <laughs> 점검 실무 행정도 정리, 예상 문제, 기출 문제, 자, 모의고사가 또 별도로 되어 있죠. 모의고사. 설계 시공도 모의고사가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기본 화장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검, 어, 그 다음에 설계 관련된 이제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 있고, 모의고사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아, 화장실 기준 관련 700제 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강자가. 자, 광업 면제에 따른 학습 전략입니다. 자, 광업 면제가 아니다. 그러면 화장 기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점검실 마시고 두 과목 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 먼저 점검, 나중에 그다음에 설계시국면제에다 그러면 당연히 점검실 뭐그렇 어, 그렇죠? 이렇그 다음에 점검 실무가 명제다. 그러면 화장 기준하고, 설계 시공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는 기준이 기본이에요. 노력의 결과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한 것만큼 나옵니다. 하루에 5시간, 1년이면 반드시 합격을 한다. 그러니까 1년 365일이지 않습니까? 곱하기 5시간, 1당. 그럼 얘는 얼마냐면은, 계산해보면, 5, 5, 25, 5, 6, 30이니까, 5, 30억. 그러면, 어, 자, 1,852시간. 그쵸? 그렇죠? 렇 1,825시간. 그러면 이제 요게, 자, 주에, 자, 주에는 이제 몇 시간 하면 되냐면, 하루 5시간이니까, 35시간 이상. 주 기준했을 때 35시간을 공부하면 됩니다. 35시간. 그러면 주, 7을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주 6일 한다 그러면,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잖아요. 토, 일. 그러면, 자, 토, 일 해가지고 여기서 8시간씩, 8시간씩 잡는다. 그럼 얘는 몇 시간이냐면 16시간이에요. 그러면 주에 서른다섯 시간을 갖다 만들려면, 어, 하루 쉬고, 하루. 뭐 수요일에 다 쉬든, 뭐, 그렇게 뭐 금요일에 갔다 쉬든 간에, 자, 하루 쉬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이제, 어, 열 아홉 시간을 갖다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열 아홉 시간 그죠? 그러면, 어, 대략 써봤을 때, 하루에 다섯 시간씩. 그쵸? 그렇죠? 어. 하루에 5시간 공부해야 되잖아. 요 근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주말에 몇 시간씩 하고요. 10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 20이잖아요. 그 여기는 몇 시간? 15시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뭐 4시간씩 해요. 4시간씩. 이렇게. 4시간 3일, 그 다음에 3시간. 이러면 되거든요. 하루 쉬고, 하루 쉬고. 어, 그래서, 어, 주당 공부 시간을 35시간 이상을 하면 1년만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공부 시간이 줄면요. 1년만에 못 붙어요. 어. 아셨죠? 전제 조건이 집중해서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하기 어려우니 하루 정도 쉬고, 어? 주 6일 공부. 이거를 갖다가 꾸준히 1년 동안 할수 있을까? 어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격하신 분들은 이거를 갖다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요거 못하신 분들은, 어, 안 되는 거죠. 물론, 어, 본인이 제요 시험에 임박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예상을 했는데 요건 좀 버리고 이제 그런 것만 골라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안 맞아가지고 안 되신 분도 있지만 그거는 공부 시간이 짧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합격하신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가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 우리가 시설 관리사를 한다고 목표를 했다 했을 때는 물론 길게 10년 하신 분도 있고 보통 뭐 3년 하신 분, 4년 하신 분, 5년 하신 분 이런 분도 있어요. 그중에 이제 1년 만에 합격하신 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시간은 있다. 공부하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운도 따라야 된다. 근데 운이 따라주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름대로의 최선의 에, 그런 이제 시간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이러면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해볼까 해서 되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을 악물고 해야지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관리사가 내가 왜 얘를 도전했고 반드시 이거를 왜 따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결정이 되면 시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단 필기 합격했으면 무슨 일 있어도 실기 합격한다고 생각하시고 덤비시단 말이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한번 시험 봐가지고 대문 좋은데 안될 수도 있으니까 뭐두 번, 세 번, 네번 계속 도전하는 거죠. 그 대신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공부 시간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분명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 줄어들고 요령이 생기고 요령 피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처음 한다 생각하고 다시 정리, 다시 정리, 다시 정리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합격할 수 있다. 합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시고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마무리 하고요. 어,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